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화낸 것보다 더 크게 화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있어요. 우리 딸은 뭐 말도 잘 듣고 아주 착한 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했어. 그래갖고 크게 나쁜 짓은 아니고 못된 짓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모가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부모보다 더 화를 내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부모가 화를 냈는데, 그러면 잠잠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구질함을 할수 있어도 부모보다 더 크게 화를 내면 부모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왜 화나요? 왜 화가 날까? 잘못해서 혼나는 건데.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잘 이렇게 몰라요. 왜잘 모르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몇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파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인 것은 100년밖에 안 돼. 100년. 기껏해야 뭐 200년, 300년 전에도 이제 오긴 왔어요. 근데 중국 가다가 난파돼갖고 서천에 잠깐 왔다가, 이름이 아주 기상천외해갖고 맨날 들었다가도 까먹고. 조금 쉬운 이름이면은 할 텐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말고 또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가끔 기억력이 좋을 때는 생각이 나고 기억력이 안 좋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아, 귀칠라프, 귀칠라프가 서천에 왔었어요. 그래서 성경 주고 떠났어요. 성경 주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받은 데가 어디다? 서천이에요, 서천. 그런데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저러지. 그러니까 저러지. 벌써 막 받아들이고 막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되는 도시가 됐겠죠, 서천이. 응. 지금 제일로 낙후됐어요. 그리고 서천 사람이 어디로 와요? 군산으로 와, 군산으로. 상점도 군산으로 오려고 맨날 그래.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 끝에,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2023년이에요. 믿겨지지 않죠? 나만 그런가요? 좀 있으면 이제 별또 배고, 또 이제 눈 오고, 또별 심고, 왜 이렇게 빨리 가? 뭐라,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몰라요.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그냥 눈 깜짝할 새 벌써 왔어요. 한여름이었다가 갑자기 태풍 지나니까 서늘하고, 진짜 겨울 올려나 하다가도 뜨겁고. 그래요.
네.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야. 그 우리가 제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다 이렇게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이제 30년. 저는 27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30년에서 27년 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때 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요 이쪽 뭐 30년 50년 뭐 이때 막 고구려 신라 백제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도시 국가였어요. 도시. 그 전에는 뭐 진안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야도 있었고 뭐 사만이라고 했잖아요. 마한 뭐 해갖고 뭐 쭉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좀 고조선이라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끝이 여기예요. 여기 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 고려 아니 통일신라,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그리고 이제 조선 500 조선 그리고 일제 강점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진짜 옆 사람에게 지금 태어난 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진짜 아니 태어나 보니 나만이고 태어나 보니 제일 잘 살 때 태어났어요. 아니 여기에서 태어났으면 옛날에는 무조건 다 노예야 노예, 하인이고 다 머슴이야 옛날에 전라도가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뭐 전주시다 뭐다 막 그러지만 그거 90%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 아세요? 양반은 우리나라의 우리 전체 인구의 5%도 안 돼요. 2% 3%밖에 안 돼요. 양반은 나머지 95% 내지 98%는 다 모습이야. 상민. 상민은 원래 솔직하게는요 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 무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무역하는 사람을 쌍놈이라고 그랬으니 나쁜 말 아니에요. 상업한다. 상업하는 사람이다. 놈자자 그래갖고 맨날 글 뭐 그 글을 읽으면 뭐 천국이라도 가면 좋은데 천국도 안 가고 진짜 비참한 거야. 진짜 비참한 거야. 왕이 중국 사신 오면은 무릎 꿇고 술잔 따르고 왕이 우리나라의 백성 20만 명을 여자를 중국에 넘기는 거야. 그게 왕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보면은 있잖아요. 뭐 인신을 공양한다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심청이 뭐 공양미 300석 해갖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남원의 그 변사또 수청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좀 얼굴 반반하면 다 기생되고 힘 세면은 다 머슴되고 다 부려먹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예. 저도 물 먹고 자랐어요. 저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닌데 물 먹고 학교 갔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와 어떻게 사람 태어났다고 국가에서 돈을 줘요?
진짜. 어. 세 번째는 4천만 원? 빨리 우리도 4천만 원. 지금 쏘란 말이야, 누동장 말로. 괜찮아요. 주께서 더 주셔요. 할렐루야. 예전에 하는데 첫째 아이 낳으면은 순천에서 3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마음이 막 쓰려갖고 주님 뭐 300만 원을 준다는데 우리는 20만 원 받아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 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거를 얘기하려면은 진짜 눈물 없이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 눈물 없이. 그래서 70년, 주 70년 아부월. 주 70년 아부월. 아부월. 아부월의 아부월 4일, 9일. 우리 둘째 딸 생일이에요, 이게. 7월 19일 거의 이때. 이스라엘 멸망 당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이제 빨리 빼야 되는데 자꾸 할렐루야 한다고. 제가 집중시키려고 제가 막 깨십시오 막 그러고 그러면은 맘 상하잖아.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했는데 할렐루야 하지 말래 자꾸. 듣는 분들이 하, 목사님 자꾸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어떻게 세련되게 깨우면서 은혜는 받게 할 것인가? 할렐루야. 아 이거 그 할렐루야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괜찮은데 듣는 분들은 왜 아, 저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하나? 그래도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버려야겠네요. 이렇게 쓰임새가 없으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쓰임새가. 볼펜에 쓰임새를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도 뭐냐면 쓰려고 택하신 거야. 쓰려고. 낫도 쓰려고 가는 거지. 낫을 딱 들었는데 낫에 날이 다 빠져봐요. 그러면 그거 쓸 거예요? 버릴 거예요? 버려야지. 아니 물병을 딱 들었어. 근데 물에 빈 병이야. 그러면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쓰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왜 선택을 했는가? 아브라함. 기가 막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볼펜 하나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이렇게 딱 드러나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레크레카. 레크레카. 미 하 아레츠. 아레츠카. 제가 이렇게 써도 저게 못 아냐. 그래도 아레츠카. 우 미 몰레드. 몰레드 테카. 우 미 베이트. 베이트 아비카. 아비카 엘 하레츠. 하레츠 아쉐르 에르 에. 이렇게
에르에카 이렇게 했죠. 에르에카.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을 히브리어로 만들지 않고 한글로 만들어? 레크레카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가라 그 땅으로 너의 본토를 떠나서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왜 오늘 그냥 주님이 너 떠나 그러면 떠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떠나지.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되지.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멘 다 그래갖고 다 떠나니까 제가 붙잡아야지. 다 떠나면 어떡해. 말씀 들어야지. 그렇죠? 빨리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제 미 몰레드카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이웃 사촌 막 그러지만은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더 친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점점 옛날에는 다 이렇게 친척들이 한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신경도 써주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뭐 추석에 한번 왔다 가면 언제 올 거예요? 언제 볼지 몰라. 그렇죠? 요즘에 추석에도 안 오는 친척들도 많으니까요. 맞죠? 아닌가 봐요. 뭐지? 성경은 아니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베이트 아비카. 너의 본토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가라. 내가 보여줄 그 땅.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줘. 아멘. 하나님이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찬양도 이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가게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줄 있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헷갈려요. 헷갈리고 헷갈리면은 미혹되기가 쉬워. 미혹되면은 욕심을 부리고 욕심 부리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사망. 이재명 씨가 지금 감옥 갈 것 같은데 무기징역을. 근데 문제는 이재명 씨만 감옥 가는 게 아니고 아내도 감옥 가고 아들도 감옥 가고 지금 다 가게 생겼어. 어쨌든 누가 되든 죄가 있으면은 가게 돼 있는 거지 뭐. 끝. 안 그래요? 그나마 진짜 감사한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게. 옛날 안동김 씨 뭐 그런 사람들 그냥 몇백 년 동안 그냥 자기야 법이야. 왕이 법이에요. 솔직하게는 조선 왕이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김정은은 그래도 나눠주기라도 하잖아요. 지가 다 먹고 지가 한 90은 먹고 10을 나눠주지만 김정은이 나라 살리려고 노력은 해요. 뭐 공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비료 공장도 만들고 쌀도 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땅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선시대 왕들이 우상 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조선시대 왕이 자기가 신이죠. 솔직하게 자기가 법이야. 우리나라 그 위인들을 잘 봐요. 그러면은 진짜 제대로 된 인물들이 있나? 이순신. 야 대파하고 승전했는데
기껏 가는 거는 트로피가 아니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계급장 다 떼고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데 어? 나차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사람 거기다 넣고 다 끌고 가잖아요. 머리는 또 이렇게 다 풀어 헤치고 한양까지 마차로 가는데 그 꼴이 어떻겠어요? 그 꼴이 그 사람만 아니에요. 이율곡이 뭐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천재가 누구냐? 이율곡이요, 이율곡. 그런데 국가가 쓰질 않아, 국가가. 그러니까 이율곡 말을 안 들었으니까 임진왜란도 일어난 거고 조선이 망한 거예요. 임진왜란을 일본을 이겼으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으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뭘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왜 우리는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비참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갖고. 아멘. 이 나라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 세계 순위에 보면은 뒤에서 세는 것보다 앞에서 세는 게 빨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북한은 셀 것도 없어. 전 세계 꼴찌라. 그냥 이거 만년 꼴찌야, 만년 꼴찌. 불쌍히 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이스라엘은 거의 10만 불을 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연봉이 4억이라고요, 평균.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애절해, 애절해, 애절해.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질투해갖고 분해해갖고 이렇게 때렸는데 왜 너네들이 나보다 더 화를 내냐?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는 거야. 화나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복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받지 않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 만약에 여기 육아를 이렇게 탁 갖고 왔어요. 우리 딸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같이 갖고 왔어요. 먹고 남겨준다 그랬어요. 거기는 아빠 갖고 가면 안 돼. 그거 하나밖에 없어.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장인 어르신이 이제 손님 온다고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박스를 받았어요. 고급으로 이렇게 받아갖고 오시면은 드려야지 했는데 바빠갖고 제가 예의한테 여기 냉장고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아빠 까먹으면 꼭 얘기해 그랬던데 오늘따라 그때는 다 까먹고 할머니가 야 육아 어딨냐 물어보니까 냉장고에 있다는 거야. 그때 생각이 났나 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저는 밥도 못 먹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준비했어요. 밥 해주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타자만 한 10시간 쳤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도대체. 제가 이거를 막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혁 권사님에게 탁 줬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클라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줬어요. 근데 아 목사님 싫어요. 그냥 놓고 왔어. 그럼 그거 버려요? 또 다른 사람에게 주죠. 우리
정수재 권사님 더 예뻐 보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버리고 갔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건데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다이아몬드 반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를 신랑이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신부에게 딱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딱 했는데 아니 나는 안 받아요 하면서 갔어. 그러면 그 화나갖고 그냥 버리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버리면 안 되지 그거는.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그래갖고 그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줬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 거니까 다른 사람 만나갖고 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맨 처음에 그 보석을 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랬고 유대인의 별명이 주잖아요. 주. 주월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주월. 주월. 이게 주. 이게 원래 주월이라고 하는 게 이 보석을 이라고 하거든요. 왜 보석이냐? 이 제사장의 이 옷에 열두 보석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항상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제사장 옷이 헐어요, 안 헐어요? 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야지 계속 똑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할렐루야. 뭐 옷 자체는 한 개겠지만 뭐 이거 얘기하려면 또 길어요. 또 반차 얘기하고 막 그러려면은. 그래서 보석을 항상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라고 한 거야. 주.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이제 영어로 주스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또 이렇게 이게 또 잘 안 나오네요. 예. 주스, 우리 사과 주스 막 그런 것 같아. 우리말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보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석.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진짜 할렐루야. 왜? 유대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왔어요? 이방인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만극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성은이 만극한 거야. 성은이 만극한 거야. 그 왕이 맨날 뭐 하나만 해도 성은이 만극한 거야. 그거 잘해야 거기 궁중에 가서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내 호흡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크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복을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구약이 더 두꺼워요? 신약이 더 두꺼워요? 신약이 더 두꺼워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약 좀 드세요, 약 좀. 약 좀 드세요. 네. 구약이 더 두껍잖아요. 연수도 더 길어요. 구약은 태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니까 엄청 길어요. 그런데 신약은 100년이에요. 100년. 예수님 딱 태어나시고 100년 딱 쓰고 없어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서 있는데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어.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은 계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계시는 이
신약을 쓰여진 그것을 풀이하는 계시고 그 설명하는 책을 쓰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책을 책은 다시는 안 나와요. 할렐루야. 이거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더하는 사람은 여기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여기서 빼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대요. 빠지고 싶으면 빼고 저주를 받고 싶으면 더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그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를 어마마마마한지도 모르는 어마마한 사람들이 받았어요. 너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 때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쓰지 말아야겠어요. 히브리어 한 번 더 쓰면은 바로 또 주무시면 안 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왜 아세카 고이 레, 아니, 맞아요. 레고이 가돌.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왜 얘를 해? 바라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뭐냐요? 모든 족속. 아브라함을 봤을 때 모든 족속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열방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복받았어. 복받았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냥 있어도 복. 왜? 복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환난, 슬픔, 염려를 다 끊으셨다. 아멘. 다 끊으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 안 듣고, 자꾸 말 안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지금 2000년 동안 왔잖아요.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유럽을 다 쓸고 왔더니 지금 유럽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져. 그게 뭐예요? 마치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뭐가 깨졌어요? 밑바닥에 구멍이 났어. 그러면은 물을 채워도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멍 막는 작업이 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끝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지구에서 제일 낮은 땅이에요. 육지에서.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게 전도하게 되면 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겨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들여서 물을 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구원받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흥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스라엘을 잃어버리면 부흥이 있다 없다? 없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감옥에 갔어. 그런 가정을 하면 지금 아주 갑자기 깜짝 놀라지지. 잠 좀 깨라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감옥에 갔어. 다 감옥에 갔어.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말이 안 들어갔고 감옥을 가고 좀 고생 좀 하고 나와야겠다라고 부모가 생각을 했어. 그래도 자식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 그 아들 몰래 그 옆에 있는 애가 있어. 감옥 옆에. 감옥에 같이 있는 애가 있어. 걔한테 이렇게 뭘 이렇게 주는 거야. 아들에게 주면은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부모가 주니까 자기 아들을 신경 써주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내가 우리 자식을 잘해주라고 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밖에는 처먹고 가갖고 때리면은 가만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 얘는 그냥 고소해갖고 더 가중처벌을 받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게 누구예요? 내 아들은 누구고 그 같이 있는 놈은 누구예요? 이해가 가고는 있어요. 지금 9월이니까. 할렐루야. 감옥에 간 그 아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말을 안 들었고 하나님이 그냥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어.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야. 이방인.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고요. 아니 몇천 년 전에 3천 년 전에 사람을 살렸어요. 3천 년 전에 사람을 살렸다고. 지금도 죽는다고 하면 벌벌 떠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을 낳기도 하고 순애묘인 그렇죠? 또 이 엘리사가 막 떡을 늘리기도 하고 도끼가 떨어졌는데 막 올라오기도 하고 하늘에 우박이 날아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우박이 와 내려오고 북한군이 싹 죽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났다는 게 문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자식이 들어오는데 엄마가 밥을 해줘도 옷을 입혀줘도 좋은 학교를 등록금을 대줘도 좋은 신발을 사줘도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어떤 부모가 있는데 눈이 하나가 없대. 근데 막 일을 해갖고 우리 아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집. 근데 엄마가 뭘 갖다 주려고 갔는데 눈이 없으니까 아들이 숨었어. 찾으니까. 애들이 물어보니까 뭐래. 저 우리 엄마 친구야. 우리 엄마 친구야. 근데 또 집에 가갖고 얘기했어. 엄마 이제 학교 오지만 나 창피해. 막. 엄마가 눈은 없지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아. 근데 몇 년 뒤에 학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엄마가 이 아들이 눈이 아파갖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편지 한 장을 써놓은 거야. 뭐라고 써놨냐? 네가 태어났을 때 눈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눈을 주었다. 그런데 네가 다시 실명이 돼서 눈이 없어서 내가 나머지 눈도 너에게 준다. 근데 나는 속상하지 않다. 어차피 내가 암에 걸려왔고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거를 줄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아들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 아들이 우리나라 사격에서 3관왕을 한 사람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할렐루야. 자기가 직접 이렇게 글을 썼더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 사람이 되냐?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이 돼. 하나님이 율법을 막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지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이 신년이 되면은 석류를 먹어요. 그 석류가 뭐냐면 613개래, 그 알이.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한 개만 어겨도 어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한 개만 지어도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거를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켰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제사로 놓고 그걸 죽여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고 그거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땅의 양도 다 송아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아멘. 크게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 그렇게 심히 좋은 거를 왜 죽이냐고요?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모세 때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보물찾기를 하면은 저번에 우리 어린이날 보물찾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예선은 이제 막 4살이고 6살이고 근데 언니들 막 어? 초등학교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표를 나눠줘. 그래서 딱 봤을 때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애들 지금 어린 애들은 못 찾잖아요 보물찾기를. 그러니까 나눠주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들고 가갖고 걔네들 손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왔어. 근데 나중에 보물찾기를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예서 거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분이. 피자를 받은 거야. 피자 26,000원짜리 피자를 받은 거야. 그게 제일 센 거였어요. 거기서 제일 센 거였어 그게. 원래는 지가 찾아야 되는데, 그쵸? 원래는 지가 찾아야 돼. 근데 얘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보물찾기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얘네들은.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부모가 이렇게 가서 받아. 그래갖고 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그쵸? 예. 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린 애들이 많은데 그 어린 애들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믿으십니까? 아빠가 얘야 너 요것만 하면은 내가 자전거 사줄게 막 그랬어. 그러면은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자전거가 목적이에요? 자전거를 원래 사주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멘. 그거는 죄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도 지워질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워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야. 이거를.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근데 은혜를 모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강박해져. 그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딸이 아빠, 어? 내가 이거 했으니까 자전거 사줬잖아.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아빠가 할 말은 없지, 솔직히. 맞죠? 그런데 의도가 그거예요? 얘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아빠가 이거 사준 거잖아. 아빠가 이거를 사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의무도 없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의무도 없고 죄를 사해줄 의무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얘기해 주실 의무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할렐루야. 하다못해 우리는 주소원 아들이야. 주소원 아들. 어? 아니 고아원에서 데려와갖고 자녀처럼 키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엄마가 아니네. 그러면은 그 아들이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니니까 가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러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씨바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자,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무지무지 기뻐하신다. 그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무지무지 기뻐하신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만 더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그걸 우리 집 딸은 아닌데 어느 집에 가면은 다른 집에 가면은 둘째 딸이 첫째 딸을 서로 질투를 해. 그래갖고 큰 딸이 왜 우리 동생만 사랑해. 동생만 사랑해. 우리 집은 없어 그런 거. 우리 집은 없어요. 어느 집에 가면은 그래 꼭 그런 집이 있어. 그래갖고 하면은 아빠는 동생만 하나 주고 동생만 해 동생만 사주고 동생만 그래.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아니 왜 이스라엘만 사랑을 해야 되냐? 지금 옆 나라가 또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아니 일본 선교, 중국 선교 막 이거 한다고 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막 해. 근데 이스라엘 선교 하라고 하면은 시큰둥해.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이고 성경의 제자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 맨날 보혈하는 피가 100% 한 방울도 대한민국에 안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선택을 받았어,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아주 유명한 진짜 성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은 음탕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불성실한 악당들이며 상습적인 살인자들이고 파괴자들이며 악마에게 붙잡힌 자들이다. 또한 방탕과 술 취향으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염소같이 변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알고 있다. 배를 채우고 술을 마시고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증오한다. 아니 교부예요 교부.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진짜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들이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대신 천벌을 받은 증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게 교부가 한 얘기예요. 교부가. 마틴 루터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책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다 써 있어요. 앞에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 책에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고, 마틴 루터의 책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Concerning the Jews and their lies. 그런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첫째, 그들의 회당은 불태워져야 한다. 둘째, 그들의 집은 마찬가지로 부수고 무너뜨려야 한다. 셋째, 그들의 기도책과 탈무드는 몰수해야 한다. 넷째, 그들의 랍비는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어길 때는 처형해야 한다. 만약 나의 이 충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우리 모두가 이 참을 수 없는 악마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라. 아멘이에요? 큰일 났네. 이게 오거스틴이. 아니,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사랑해야겠어요? 증오하겠어요? 증오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네. 왜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는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죄야. 다시. 그리스도인이 미워하는 것은 큰 죄다. 미워하는 크리스찬은 지옥에 간다.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긍휼히. 그 100데나론을 빌렸는데 감옥에 쳐놓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졌는데 은혜로.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크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고마워. 아멘.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 그거예요. 진짜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야. 내 이상형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이상형은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도도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세기 기독교에 보면은 세 개의 파가 생겨요. 이제 에비온파 그리고 나사렛파 그리고 동화파. 근데 이 앞에는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그런 거 말고 나중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 파 가운데 에비온파는 뭐냐면 성경을 마태복음만 인정해. 마태복음만. 그리고 되게 좀 가난한 사람들, 에비온이 부족하다는 사람이에요. 부족하다. 그리고 나사렛파는 거의 예수님의 친족들과 사도들 계열이야. 제자들. 그래서 절기도 지키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동화파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거기가 헬라시대, 로마시대니까 그 사람들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술자리 가면 술도 마시고 돼지머리 앞에 있으면 절도 하고.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나사렛파예요. 나사렛파. 그리고 나사렛 교회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올바른 전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나사렛파예요. 그런데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이 이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제 135년 바코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과격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이끌고 막 로마와 싸웠어요. 근데 여기 랍비 한 명이 뭐냐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바코코바는 메시아라는 거야.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파들이 여기에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파가 여기서 나왔어요.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나왔어. 왜? 이 사람들이 이 자기 대장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는 누군데? 메시아는 누군데? 예수님인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든 부흥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나라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뭐라고요?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낙인을 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랑 기독교인이랑 우리는 모르는데 기독교 100년밖에 안 돼갖고 우리는 모르는데 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오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안 좋게 유대인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로마 쫓아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고
프랑스에서 쫓아내고 독일에서 쫓아내고 추방하고. 근데 유대인을 다루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강제 개종. 강제 개종을 하지 않으면은 추방. 그 추방이 안 되면은 멸절시키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몇 년간 이루어졌다? 2000년 동안.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럽 국가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맞죠? 유럽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우리 가까운 연례로 보면은 나치가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맞죠? 제가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AD 313년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박해를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을 1096년에 십자군 정지 성지를 회복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가면서 유대인 마을들을 다 잔혹하게 학살했어요. 왜 학살했냐? 논리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야.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성지에 이방인들로부터 성지를 지키려고 가는데 이 땅에 이방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마을을 지나가면서 유대인들 다 죽이고 처자들을 다 욕보이고 돈은 다 뺏고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 십자군 전쟁. 이름은 십자군이야, 이름은. 근데 성경에 내 이웃을 죽이라, 내 이웃을 빼앗으라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폭력을 정당화한다? 아니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전쟁을 치룰 때에도 우리는 원칙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적으로서는 전쟁을 하는 거지만은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는 사랑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전쟁 교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을 따라야 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다 죽인 거예요.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아요. 영국에서는 1290년에 추방을 당했어요. 1306년에는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하고 1492년은 스페인에서 추방당하고 독일에서는 1348년에 추방당했어요. 스페인에서는 1391년에 각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478년 종교재판 이후 서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칙령을 교황이 만들었어요. 1555 칙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유대인을 죽였고 그 우물을 다 그 시체로 채웠어요. 패스트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퍼쳤다고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핍박한 게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300년까지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313년부터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한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십자가 보면요, 걔네들을 막 때려요. 그거는 십자가 하는 사람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미노 있잖아요, 도미노. 이렇게 도미노가 있으면은 이게 넘어지면은 이쪽 도미노가 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다른 도미노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의 도미노가 쭈르르르르 이스라엘이 탁 넘어가면서 로마가 돌아오고 영국이 돌아오고 프랑스가 돌아오고 스페인이 돌아오고 쭉쭉쭉쭉 미국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한국이 돌아오고 나라들이 연속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이스라엘 넘어지지 않았으면 이방인에게 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유대인을 우리가 사랑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은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종교 재판으로, 그리고 추방하고 홀로코스트로 죽이고, 이게 2000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2000년 동안.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죽인 적 있어요? 때린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제일 먼 친척이니까, 제일 먼 친척, 제일 먼.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거식이야, 거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데 누구를 사용하기 원하냐? 한국 사람을 사용하길. 누구를 사용하길 원해요? 나를 사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길 원해요? 나를. 다시 누구를? 나를. 정신 뻗득 차려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 하나님이 춤추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는 복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상황을 봐봐요. 우리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의 이웃이 착해요? 말 들어요? 이스라엘이 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공산주의 만들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파가 많을까요? 우파가 많을까요? 좌파가 많아요. 좌파. 왜?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 안에 있었던 것들을 마르크스가 만든 거지 마르크스가 그냥 자기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또 어디 살아? 좌파 지역에 사잖아. 좌파 지역에. 그래 안 그래요? 좌파 지역에 살잖아. 우파 얘기하면 그냥 쌍심지가 그냥 다른 데 갔으면 우리가 부흥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구하자 그러면 막 올 거예요. 올 거예요. 환영받지 못해. 환영받지 못해. 그 유대인 사역이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인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냐고요. 다른 교회 뭐 철회한다고 들어봤어요?
군산에 어디 철회한다고 들어봤어요? 수혈도 안 나가. 우리는 근데 철회를 하고 다 뭐 새벽 기도하고 처소에서 기도하고 또 왔다 갔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막 와서 기도 계속하고.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으셨어. 부으셨어. 아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아멘. 어제나 오늘도 또 뭐예요? 주만 찬양하겠네. 낙망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주님만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만.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구원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뭐 애기가 똥을 쌌어. 너는 왜 똥만 싸냐? 막 팍 뭐라 그래. 그럼 돼 안 돼요. 애기가 똥을 싸지. 니는 그러면 똥을 안 쌌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엄마가 힘들었을까? 은혜를 생각을 해야지. 아멘. 새 신자는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쌩땡이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하기 힘들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쉽겠냐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 아니 뭐 한국이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좋아한대.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좋은 컨디션이에요. 우리 컨디션이 컨디션 먹으면 술도 깨는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될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빼놓고선 부흥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함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왜? 그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그거를 막았으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냐? 하다못해 나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해왔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라는 거야. 2000년 동안 당한 상처를 싸매주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냐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자식이라도 호적을 팠을 것이.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깊냐. 얼마나 깊냐. 하나님이 좋은 거 주면은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은혜를 기억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지냐?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 안으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다 주님의 은혜.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이것도 다 만들고 주님의 은혜로 이것도 아름답게 다 하고 오는 성도들마다 이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그런 위에가 내 이야 이게 진짜 시골 교회냐. 밖에 테라스 나가보더니 우와 이 데크가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이거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 어 욕은 엄청 처먹었어요 제가.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진짜 다른 교회보다 훨씬 이 교회가 아름다워. 아름다워.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 손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계속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계속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람이 내 얼굴에 불고 있다는 것을 뭘로 느껴요? 탁 이렇게 부딪히면서 습하거나 아니면 뜨겁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느끼잖아요.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흔적이 있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영이 뭐예요? 바람. 바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순간에는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 흔적. 그래서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더 애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애절함이야. 애절함.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 마음 하나뿐인데. 주님 사랑해요. 어, 한 번 할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유대인도 사랑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해요. 제가 일본 사람도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사랑해요. 주님 모든 열방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모든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돼. 봐봐요. 하늘의 그 우주가 얼마나 커요. 빛이 백만 년을 가도 천억 년을 가도 다 못 가.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 위에 있어. 그 위에. 그런데 하나님의 화성도 그 어마어마한 어, 다 누가 어마어마한 반석 광 다 어? 지구는 솔직히 우주에 요만하잖아요. 해보다도 더 큰 게 얼마나 많은데 우주에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우리는 몇 평에 사는데 우리는 요만큼 사는데 요만큼 사는데 대한민국도 솔직히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나는 큰 것 같은데. 우리 땅이 별로 없으니까 큰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몰랐어요. 100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손톱, 우리나라가 손톱만 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사랑하셨고 내 마음을 원하신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원하신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갖고 육아 하나씩 드려야겠어. 하나 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얼굴 보기를 원해야 돼. 얼굴 뭘 보길 원해야 된다고요? 얼굴 보기. 사랑하는 사람의 뭘 보길 원해? 얼굴 보기를 원해. 얼굴.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랑해야 돼. 왜요?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이 어느 때 오는 줄 알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말라지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되면은 누가 오시는 게 가까워진다? 예수님 오시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대인을 사랑하면은 그들이 말랑말랑 해주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면은 그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맞죠? 예. 마지막 단축, 마지막 부심. 사람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는 딱 말씀대로만 가면 돼. 말씀대로.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는 가는 거야. 주님께 가는 거야.
다음 주에는 올 것 같은데요. 네, 한 말씀 하나 딱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신의 자손으로 만드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복 받기 원하세요? 누구를 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축복해야 된다. 네. 걔가 뭔데요? 아, 네 자녀라니까. 네, 어? 너의 가족이야, 너의 가족. 할렐루야.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죠. 하,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은 엄마 아빠가 밥을 안 먹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다시 크게 유대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꼭 명심하게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유대인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슬퍼하신다가 아니에요. 분노예요.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쳤잖아요. 바벨론 가만히 놔뒀어요? 바벨론 초토화 만들었죠. 페르시아로 또 쳤어요? 페르시아 초토화 됐어. 또 헬라 일어나고 헬라 초토화 됐죠. 지금 그 나라들이 강대국이에요? 아니에요. 가면 사막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땅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 땅이 사막이에요. 왜? 저주받아서. 저주받아서. 지금 중동 지역 원래 저렇게 사막 아니에요. 잘 사는 동네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사막 되는 거예요. 유럽 지금 사막화되고 있어요. 유럽도.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 북한. 아니 아무리 비료를 뿌려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맨날 꾸잖아요. 맨날 꾸.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쟤네들이. 왜? 열심히 일 시키니까. 안, 열심히 일 안 하면 총 맞으니까, 열심히. 근데도 훨씬 못 살아.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짧게 짧게 줄여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스라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붙잡고 막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상처들이. 할렐루야. 아멘. 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은 민족은 없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일본인들이 36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2000년 동안 그랬어. 2000년 동안. 그 얘네들 안에 있는 분노, 얘네들 안에 있는 그런 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방송 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음란물부터 음악, 뭐 경제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은 지옥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 것이다. 신앙생활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